자, 이번 한 주 전통 떡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은 바로 팥시루 떡과 그리고 정말 예쁘고 아기자기한 다로바 케이크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팥시루 떡. 네, 제일 먼저 부탁드릴게요. 이제 해야 될 건 팥 고무를 만들어야 돼요. 네. 요 팥은 이렇게 선홍색 띠면서 알이 고른 게 좋은 팥이에요. 네. 그래서 요 팥을 먼저 씻어야 되겠죠. 네네. 네, 먼저 씻는데 한번 이렇게 씻게 되면은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불순물이. 쭉정이. 예, 쭉정이. 예, 걔네들 먼저 버리시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떡을 하다 보면 10번에 한 번은 꼭 돌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잃어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자, 요거를 한번 네. 이제 삶아서 처음에 이렇게 삶는 쓴물이나 그거를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네. 그거를 제거를 안 하면 약간 소화장애도 일으키고요. 약간 생목 오르기도 하고. 네네. 그러니까 일단 한번 삶아서. 네. 네. 근데 이 팥물이 네. 굉장히 좋지 않나요? 좋기는 한데 네. 그 탄닌이나 이런 사포닌 성분들이요. 약간 먹으면 소화장애를 일으켜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거는 한번 버리시는데 오래 삶지 않고요. 네. 그거를 삶는데 네. 한번 옮겨볼게요. 한번 덮으시는데 오래 삶지는 않아요. 그냥 네. 부글부글 끓어오르면 그대로 해서 한번은 버리시고 네. 그리고 다시 3배의 물을 붓고 익히는데 제가 미리 익혀왔어요. 네. 네,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네. 벌써 네. 맛있어졌네요. 그렇죠. 이렇게 저기 팥마다 삶는 시간이 조금 달라요. 네. 근데 이거는 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무르게 삶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봐서 이렇게 으깨질 정도. 으깨질 정도로. 네. 오늘 이제 그 팥고물 만드시다 보면 안에서 막 이렇게 수분을 날리세요. 그럼 팔 아파요. 네. 그러니까 쉬운 방법으로 네. 이제 뜸까지 다 끝낸 거거든요. 이거를 조금 먼저 고물이기 때문에 조금 뽀송뽀송해야 되는데 설쳐줘야 되네요. 네, 지금 이렇게 뜨거울 때 네. 얼른 말리셔야지 얘가 잘 말라요. 그래서 이렇게 펼쳐서 선풍기 바람 쏘여주시면 네. 한 1시간 안 되게 바로 뽀송뽀송해져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요 남은 거는 그냥 주걱으로 네. 이렇게 저으면서 수분 날리시고 네, 섞어주시면 돼요. 네, 자, 이거를 이제 한 수금 식혀서 네. 어떤 작업을 걸치면 되죠? 제가 미리 해왔거든요. 여기 이렇게. 있죠? 네. 여기 한 수금 식은 네, 네, 네. 이거를 방망이로 네, 이거를 이제 말린 다음에 네. 근데 지금 소금 좀 넣고 이때 아 소금을 넣어요? 그렇죠. 네. 간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소금 조금 넣고. 선생님 차라리 처음에 이 팥물 이렇게 쭉 우려낼 때 그때 뭐 설탕이랑 소금을 같이 넣고 하면 안 되나요? 괜찮기는 한데 네. 그 물이 많아서 또 혹시라도 막 버려질까봐 저는 항상 네. 네, 그러면 간이 좀 안 맞아요. 자, 소금을 넣고 네, 네. 빻아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빻아주는 거는 기호예요. 나는 통팥이 좋으면 좀 덜 빻으셔도 되고 나는 팥이 좀 부드러웠으면 좋겠다 그러면 요것도 곱게. 그렇죠. 빻아서 채 내리셔도 돼요. 아. 제가 사실은 팥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네. 껍질 없이 항상 곱게 채 내려서 떡을 해 먹었거든요. 제가 조금. 저희 멤버 중에 한 친구도 이 팥을 싫어해서 붕어빵을 먹어도 팥만 안 먹어요. 근데 물, 이렇게 팥을 제가 싫어하는 걸 왜 싫어하나 봤더니 덜 불려진 팥을 그렇죠. 먹은 거예요. 걔는 속이 뻣뻣하고 그래서 이렇게 항상 전 굉장히 부드럽게. 네. 그래야 떡도 부드럽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팥시루 떡 그리고 뭐 팥 앙금, 팥밥 그 팥을 이용한 게 참 많은데 팥을 또 이렇게 많이 쓰는 이유가 있나요? 네, 이건 이제 팥은 우리가 이제 떡에 많이 쓰는데 떡은 뭐예요? 탄수화물이잖아요. 네네. 이 팥을 같이 먹게 되면은 영양적으로도 맞고 그다음에 탄수화물 소화를 네. 이 팥이 도와준다고 해요. 그렇군요. 요거는 그 흙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도자기로 만든 것도 있고 스텐으로 만든 것도 있는데 네. 이렇게 진시루가 원래는 시루예요. 얘도 이제 어떤 작용을 하냐면 필요 없는 수분은 밖으로 빼주고 필요한 수분을 잡아주고 머금고 있고. 예, 근데 얘는 전처리를 해야 돼요. 전처리 어떻게 하냐면 15분 물에 담갔다가 15분 말렸다가.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설기 찔 건데 네. 요거를 그런 처리를 안 해주고서 그 떡을 찌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얘 오늘은 떡은 항상 센 불에다가 찌는데 네네. 오늘은 물이 끓지 않는 상태에서 떡을 안 찌고
그다음에 시루버를 붙일 거예요. 아, 예. 그러면 그 물이 달궈지면서 얘도 달궈져요. 아. 그래서 어떤 쌀가루 표면이 이제 사우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 수분을 발산을 네. 이 시루한테 이제 뺏기면서 거기가 익지 않아요. 날가루가 네. 생겨요. 그래서 얘를 15분 담갔다가 15분 네. 자체 이제 수분을 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야지 떡이 맛있게 쪄지니까 요거 이렇게 준비했고요. 요거는 어제 백설기처럼 수분을 다 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설탕가루만 넣어서 안치면 되는데 팥에다가도 지금 설탕을 못 넣었어요. 네. 근데 설탕은 그 안 넣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맞아요. 네, 네 기호에 맞게. 그래서 얼마큼 넣을까요? 저는 좀 이렇게 좀 맛있게 좀 달달하게 부탁. 예. 그래서 달달하게. 팥시루떡 먹을 때 이 네. 위에 이렇게 달달한 게 너무 좋아서 네네네. 이걸 많이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뜯어 먹었었거든요. 네. 간이 맞는지. 그래서 이렇게다가 네. 까시고 요거는 이제 찹쌀로 시루떡을 하면은 김이 잘 안 올라와요. 그래서 네. 밑에다가 고무를 많이 넣기는 하는데 요거는 네. 이제 맵쌀이잖아요. 그래서 잘 쪄질 거예요. 요거를 사실 이 팥이 우리가 그 팥죽도 많이 먹잖아요. 네네. 이게 뭐 악기를 물리친다 그런 얘기도 좀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붉은색이니까. 네. 이렇게 가볍게 섞으셔서 얘도 그 케이크는 아니지만 맵쌀가루잖아요. 네. 이렇게 살살살 뿌리면서 공기 넣어서 스치십니다. 그래서 적당히 됐으면 다시 한 번 더. 네. 두 켜만 앉힐게요. 네. 고물이 조금 질어요.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말려서 하셔야지 네. 이렇게 진 상태로 하면 떡도 조금 지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네. 요 이제 시루떡이 찹쌀로 하게 되면 이게 그 혹시 봉채떡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어떤 떡이요? 봉채떡. 함 봉채떡. 들어갈 때. 아, 제가 그건 아직 함을 못 네. 받아봐서. 봉채떡이라고도 하고 봉치떡이라고도 하는데 네. 거의 이제 찹쌀가루로만 해서 똑같아요. 아.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찜기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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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하나 더 할게요. 아, 하나 더 있어요? 네. 요거는 네. 이제 시루번. 시루의 짝꿍은 시루번. 시루번. 네. 시루번이 뭔지 아세요? 시루번이요? 네. 어우, 잘 모르겠는데요. 네. 시루번은 네. 이게 그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네. 사람 손으로 만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딱 맞지 않아요. 냄비하고 한쪽이 김이 새요. 아. 그러니까 김이 새지 않아야지 떡이 잘 익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밀가루 반 컵에다가 물 조금 넣어서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만든 거예요. 네. 자, 시루번이 잘 붙으려면 이렇게 물기가 조금 있어야 돼요. 근데 물기가 없으면 이렇게 시루번에다가 이렇게 물을 촉촉하게 발라서 이렇게 얇게. 네. 먼저. 이렇게 떡을 직접 만드는 걸 어제부터 배우다 보니까 전 아직 좀 많이 생소합니다, 선생님. 네. 맞아요. 요즘은 거의 사서 먹지 이렇게 떡을 해서 드시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네. 막상 해보면 그렇게 네. 어렵지 않고 그렇죠. 네.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꼭꼭꼭. 네. 떡 아무리 이제 쌀 수분 잘 주고 뭐 고물 맛있게 준비해도 김 세면 떡이 안 익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가 정성 들여서 뭘 준비했는데 그게 잘못되면 뭐라고 하세요? 김 샜다. 김 샜다 그러죠. 네. 뭐 하려고 그러는데 뭐 네. 자꾸 뭐 그러면 야, 너 김생에 뭐 시작부터 뭐 하는 짓이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잘 붙여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면보. 면보로. 네, 싸볼게요. 적시셔야 되고요. 네. 그러다가. 이렇게 양 끝에서 이렇게 감아와서
그래서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뚜껑이 돼요. 약간 느낌이 보약다리 느낌이네요. 네. 얘를 이제 불에 한번 이동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불 켜시고 얘는 이제 물이 끓고 하면 이제 김이 올라올 거예요. 네. 김 오르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찌시면 떡이 이렇게 잘 익어요. 10분에서 15분 정도. 네. 자, 그럼 제가 완성 접시를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올리시고 요건 이제 잘 띄어야 돼요. 네. 그래서 잘 띄는 방법은 일단 좀 장갑 좀 하나 끼고요. 네. 한쪽에다가 이렇게 들면서 이렇게 이렇게 들렸죠? 네. 이렇게 들렸으면 이제 그쪽을 그쪽 이렇게. 이렇게. 야야야야야야. 자. 떡 한 번 잘 익었나 볼까요? 네. 저기 잘 익었나는 이렇게 뭐 구멍 뚫고 이렇게 찔러서 뭐 마른가로 안. 없으면 익은 건데 한 15분 정도 푹 찌시면 거의 다 잘 익어요. 네. 요거 이제 엎어볼 건데. 아, 이걸 엎어요? 네, 이게 잘 나오려는지 모르겠네요. 네. 한번 엎어볼게요. 이거를 이제 케이크 하는 것처럼, 떡 케이크 하던 것처럼. 그대로 뒤집는 거죠? 이거 잡아, 이따가, 아니요, 이따가. 하나, 둘, 셋. 오우야. 잡아주시고. 네. 이거로 여기 지금 계속 붙어 있잖아요. 떨어질 때 주고. 잘 나와라, 잘 나와라. 잘 나와라, 잘 나와라. 파시로 떠가, 잘 나와라. 네. 와. 아, 조금, 붙었네요. 오. 네, 조금 얇게 쪘어야지 더 맛있는데. 아, 너무 예쁩니다. 네,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파시로 떡이 완성되었습니다. 떡이 만들어진 걸 보니까 이 정도의 수고는 충분히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좋은 기운을 가득 담은 파시루 떡이 완성이 되었고요. 자, 이어서 단호박 컵케이크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어제 우리 백설기 만들면서 이렇게 앙증맞은 그 하트설기 만들었잖아요. 네네. 오늘은 이렇게 컵 이용해가지고 이 안에 떡을 한번 넣어볼 거예요. 네. 두 개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이제 수분 내려놓은 쌀가루고요. 네. 요거 이제 노란색도 드릴 거예요. 자, 딸기물 드려서 핑크색을 냈다고 하면 노란색은 이렇게 단호박 넣어서 물 대신에 요거를 넣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적당하게 넣은 다음에 같이 수분이 맞는지 잘 섞어주시고 설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채를 내려줘야 된다고요. 수분도, 채는 내려주는 이유가 수분도 맞추지만 공기도 또 넣어줘야지 떡이 맛있어요. 네. 그래서 얘도 잘 살살살살 해서 다 내려줬어요. 한 번 더 이렇게 가볍게 섞어주시고 그쵸, 이렇게 막 가루 떨어뜨리고 그러면 남편이 떡 못 지게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설탕. 네. 또, 기호에 맞게 단호박이 단맛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는 단맛이 싫다 그러면은 뭐 설탕 또 안 넣으셔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노란 쌀가루 준비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까 수분 주고 그 시루떡 찌고 남은 가루예요. 네. 여기다가 이제 설탕. 설탕. 또, 네. 달달하게 한 게 좋으시면 설탕 더 넣으셔도 돼요. 여기 조금 더 있네요. 단 걸 좋아해요, 또. 그래서. 네. 자,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컵에다가 담아볼 거예요. 요거는 백이에요. 요거는 이제 집에서 만든 거는 아니고 시판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넣는 이유가 얘가 좀 부드러워요. 제가 콩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싫어하는 이유가 좀 뻣뻣하고 또 잘못 찌면은 조금 부드럽지 않아서 맛이 없어요. 근데 얘는 굉장히 맛있어요. 부들부들하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바닥에다가 까시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그냥 예, 바닥만 딱.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뭐 넣고 싶은 대로 넣으시는 거예요. 흰색 이렇게 넣으시고 또 노란색 넣고 싶으시면 또 넣으시고. 그래서 모양을 자연스럽게. 그래서 옆면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면 돼요. 옆면이 얼굴이에요, 얘는. 아, 옆면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누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슥 밀어내라는. 네네네. 네. 자, 없으면 이렇게 팔뚝으로. 이렇게 해서. 이 약간 부족하게 채우면 안 되나요? 그러면은 이제 모양이 흐트러지죠. 아. 네, 이렇게 편편하게. 네. 그래야지 그 설기는 내가 찐 모양 그대로 나와요. 어. 그러니까 요 모양이 곧 떡 모양이에요. 아. 이렇게 한 개만, 한 개씩만 해볼게요. 네. 더 채우셔야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뒤집으면 되는 거죠, 그냥? 그렇죠. 네. 요거는 이제 컵을 빼야 되기 때문에 네. 반대로 이렇게 잡고서 네. 잡고서 그 다음에 뒤집어서 넣고 샥. 샥. 네. 그래서 얘를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찜기에다가 네 이제 물 끓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센 불에서 뚜껑 닫고 20분 정도 푹 찌시면 이때는 센 불인 거죠? 그렇죠. 네. 네. 자, 저희가 그래서 네, 미리 준비한 게 있어요. 한번 열어볼까요? 네. 짜잔. 짠. 아, 너무 예쁘다, 진짜로. 네. 사실은 이제 바로 찜기에서 바로 컵을 넣는 게 아니라 한 소금 식힌 다음에 다시 넣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컵이 뜨거우면 열 받으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다시 원위치. 이렇게 해서. 해서 슉! 네. 뒤집어서. 네, 네, 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뚜껑 닫아서 선물하셔도 되고요. 또 이쁜 접시 있으면 네. 또 담아내셔도 돼요. 담아볼까요? 네. 이 뒷면이 예쁘네요. 그렇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단호박 컵케이크가 완성되었습니다. 전통 떡 만들기. 자, 이번 시간은 바로 파시루 떡과 단호박 컵케이크였었는데요. 자, 일단 보고만 있어도 푸짐합니다, 선생님. 네, 네. 이렇게 떠서. 자. 달달한가요? 달달하고, 그리고 고소하네요. 고소하고, 그런 느낌 아세요? 우유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우유가 들어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그만큼 부드럽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하얀 떡도 부드럽죠. 그리고 위에 올라가 있는 이 고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팥고명. 네, 이 팥고명도 그렇고 네. 굉장히 부드러워서 그러니까 이 떡의 매력은 그런 것 같아요. 처음 먹는 그 맛보다 다 먹고 남은 다음에 그 입안에 남는 그 잔향 때문에 네네. 다시 한번 먹게 되는 게 바로 네네. 이 떡의 맞아요.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맞죠? 네네. 자, 그럼 이번에 네. 단호박 컵케이크를 한번 네. 이렇게 타서 네네.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게 백이라고 그랬었죠? 네네. 네. 완두 백이, 콩백이. 달달하죠. 와, 선생님. 네. 엄청 달달한데요. 네. 그 배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 위에 그 달달한 네. 맛도 느껴지고. 네. 단호박이 들어갔잖아요. 네. 이 여기서 단달한 맛이 네. 느껴지니까. 이 떡은 식사를 다 하신 다음에. 네, 맞아요. 후식으로 이거 하나 딱 드셔도 참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혹은 밤에 야식이 땡기시는데 라면이라든지 자극적인 것보다 이거 하나 딱 드시면은 든든해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전날 만들어 놨다가 네. 아침 출근하실 때 이렇게 하나 예쁘게 들고 가시면서 네, 네. 뭐 차라든지 네. 혹은 커피랑 같이 드셔도 그럼요.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쌀이기 때문에 충분히 네. 식사가 돼요. 너무 맛있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어제 이어서 오늘도 또 떡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내일도 좀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네. 네. 내일도 네. 건강하고 맛있는 우리 전통의 떡을 또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태규 씨 전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보세요.